앵무새 키워보니까 뭐 장단점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혹시? 누가 말하는? 내가. 오케이. 아까 전에 안 진다고도만 겁나 설치네. 장점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단점. 어. 너무 귀엽다. 미친 거 아니야? 혹시 술 마셨어요 이거? 아니요. 오기 전에? 아니요. 혹시 약 같은 거? 아니.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. 오늘 촬영 가는 곳은 좀 재밌어요. 약간 유튜버면서 또 남자친구분은 저희 구독자예요. 예전부터 조금 인연이 있던 곳인데 오늘 영상 좀 재밌을 것 같아. 다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시죠. Let's get it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지금 와 여기 파충을 키우는 집은 아니라고 앞에 이거 파충의 먹이통. 일단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일단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고 아 이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. 여기 간단하게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도 모르는 웅빠라고 합니다. 사실 이분이 그리고 우리 옛날 블로그 세대 레게 엄청 많이 키우셨잖아. 한 십몇 년 전에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또 어느 순간 우리 채널 보고 계시더라고. 알겠고 이쪽은 아 유명하시죠? 네. 아 유명 안 해요. 구독자 많잖아 그래도. 구독자 몇 명이죠 지금? 14,000명? 네버 더 많네. 그 채널 이름이랑 자기 소개 간단하게. 안녕하세요 저는 야, 너 유튜버 맞냐, 근데? 아니, 유튜버 하는 인간이 리액션이 왜 있던 거야? 바로 고장나버리는데? 아, 저는 파충류 인간 남유진입니다. 아, 파충류 인간 남유진. 진짜 그, 솔직히 네임이 좀 유치한 거 알고 있죠, 자기도. 아, 근데 내리에 좀 박히지 않아요? 내리?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여기 생물 한 몇 마리 정도 있죠? 볼파이톤이 한 100마리? 100마리? 원래 훨씬 많았죠? 200마리에서 230마리. 와 그렇게 많았었다고? 피디가 이제 손목 수술하면서 제가 아~ 그때 이걸 다 했어요 관리를. 제가 또 근데 본업이 좀 몸쓰고 이런 일이라서. 아, 안 그래도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서 뱀똥 치우려니까 빡쳐가지고. 네 맞습니다. 뱀은 원래 이쪽이 그 논이잖아. 다 들고 들어왔죠. 다 들고 들어가고 이제 남자친구한테 다 던지는데. 나같이네. 자 일단 우리 생물 보라스니까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. 네, 저는 제일 이쁘네. 제일 이쁘네? 처음부터? 오! 베트남? 배트맨. 아 베트남이라 씨. 와 배트맨. 어. 배트맨. 스판노즈랑 레오파드 같이 들어간 클라운을 배트맨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제이콥 빌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물품 걸로 알고 있는데 네, 디자인이 아, 좀 맞아, 맞아. 예뻐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내일 놔줘. 내일 놔줘? 갑자기 왜? 아 힘들어 보여서? 네. 자연스럽게 지나가야지. 뱀을 자꾸 배 잡고 있으면 어떡해. 아, 지도 이제 유튜버니까. 아, 알겠어요, 알겠어요. 이게 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와, 할만한데. 이빨들 봤을 때는. 우와, 그냥 뱀들. 맞아요. 김군님 구독자분들은 뱀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어, 많죠? 우리 볼파 팬들도. 다양하죠? 근데 글에 볼, 뭐, 리키 다 섞여 있어가지고. 대판이에요. 아, 예. 아, 죄송합니다. 오, 파이드다. 일단. 슈퍼 오렌지 드림, 레오파드, 파이드. 네, 핵클라운이 있는 애. 와, 유전적으로 장난이 아니구나, 이 친구도. 데리고 올 때는 장난이 아니었는데. 네. 요새는 좀 장난? 볼파이톤 옛날부터 진짜 좋아했었잖아, 이 집안은. 그치? 유진이가 좋아했지. 저는 아, 싫어했어요. 엄청 오래 키운 볼파이톤이 있어요. 어, 그 안 물어봤고. 내가 물어본 거면 좀 답변해줘. 아, 유튜브 촬영하고 있잖아. 협조 좀 해주세요. 그 볼파이톤 왜 좋아해요, 근데? 뱀을 원래 좋아했는데. 그 옛날에 쇼에 한번 처음 갔는데 이렇게 되게 오동통한 뱀이 있는 거야. 얼굴도 귀엽고. 얼굴 귀엽다고요? 응. 뿅 하는 표정이잖아요 볼파이톤. 너도 제정신 아니구나. 아 죄송합니다. 꽁빠님은 몇 년 키우셨죠 봐주면? 저도 한 10년? 둘이 만난 지 한 7, 8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9년 됐어. 9년 됐다고? 그러면 궁금한 게 두 분 다 저부터 막았죠. 아 진짜 진짜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진짜 겁나. 그럼 둘이 처음부터 파충류를 서로 좋아하는 상황에서 만난 거야? 네.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이거 질문 하려고. 아 진짜 아, 그거 파충류 이렇게 하다가 어. 눈 맞아. 아 눈 맞아가지고 아 알겠습니다. 지금은 안 보는데 아. 옛날에는 잘 맞았어. 알겠습니다. 궁금한 게 너네 둘이 결혼할 거잖아요 지금. 그 신혼집을 지금 이따구로 지금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? 맞아요. 지금 조져놨네요 진짜. 그쵸. 여기 있는 지금 뭐 있어요 그러면? 여기. 여기는 왕큰뱀이 있어요. 왕큰뱀? 왕큰뱀 뭐야? 오 여기 왕큰뱀이. 근데 우리 집에 볼파이톤밖에 없어요. 볼? 얘가 그 처음 내려온. 이게 10살 넘었겠다 그러면. 네. 오. 12년 전 태어난 거. 아 우리 집에 있는 뱀이랑 나이 똑같다. 그만 만져. 왜? 아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뭐 만질 수도 있지. 안 돼요. 왜? 너무 소중한 아이라서. 안 될 거라고. 결혼하지 마요. 안 될 것 같아. 좀 위험해 얘 지금. 이거 이렇게 막 키우다 보니까 뱀은 이런 매력이 있더라. 차가운 매력? 차가운 매력? 네. 이렇게 하면 차갑잖아. 보기만. 아 재밌어 재밌어. 어, 이 밑에 아까 제 뭐 있는 것 같던데. 알비노 태구다. 유. 오 겁나 큰데? 꺼낼 수 있어 이거? 네 꺼낼 수 있어. 엄청 순해요.
태그 싸나운 애들 많잖아요. 네, 스택밍하는 성격 거지 같은 애들 장난 많아요. 근데 얘는 테임을 한 적이 없거든요? 여기서 안 길들여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. 아, 맞아요. 한번 안아볼래요? 이거 되게 사이즈가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. 아니, 안으라고 하니까 애들 포획하듯이 이거. 와, 진짜 커, 진짜 커. 야, 이거 몇 살이에요, 얘? 얘 한 3살 됐나? 3살? 이거 뭐 TV에도 나왔다면서? 네, 환경 스페셜. 어, 그 유진 씨 나왔었어요? 네. 오, 그 막 정신 나간 사람 이런. 아, 네.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어떤 역할에 나왔어요? 그냥 동물을 사랑하는. 어, 애호가? 애호가. 아, 알겠습니다. 좋아하는 애요, 진짜. 아, 네. 아, 저는 애호가까지는 아닌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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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진짜 아, 사랑을 안 키워. 제가 사랑을 키워요. 아, 지금 서로 디스하는 거야? 좀 더 해보세요. 재밌네요. 아,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. 근데 이거 봐요. 이거 봐요. 이렇게 사람을 탄다니까요. 어, 이거 좀 귀엽긴 하네요. 이거 정성으로 키운 게 느껴진 게 피부가 진짜 깨끗해요. 그쵸. 아, 잡티가 하나도 없어요. 성지도. 네. 네, 알겠습니다. 1절만 하세요. 빨리 넣어주세요. 아니, 아까 또 재밌는 거 봤는데. 아, 안 돼요. 아니, 왜 그러세요? 진짜 창피하게. 아니, 어이자. 아니, 도대체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길래, 아니. 이거 저희 누나가 사준 27만원짜리 게이밍 의자인데요. 게이밍 의자가 아니라 무슨 보물상에 갖다 버려놓은 의자 같구만. 데리고 와, 빨리. 아, 여기 또 범인이 따로 있어요, 이거? 일단 의자 그렇게 만든 범인 찾으러 가고 있거든요. 빨리. 아, 얘가 범인이구나. 와, 지금 머리 털 엄청 세웠는데? 옆에서 보니까. 오, 얘 쳐다본. 아, 야. 꺼내지 말고 그냥 찍어야겠다. 못 꺼내겠죠? 예, 무서워 보여요. 성깔 장난 아닌데? 무슨 앵무죠, 이거? 그, 코카투. 코카투? 네. 와, 머리 벽 봐봐봐. 그냥. 이거 지금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? 자다가 깨웠다고? 아니, 자다가 깬 것도 깬 건데, 그냥. 싫은 거예요. 빌어먹을 것 같아, 진짜. 오, 봐봐. 오, 야, 야. 성깔이, 그래, 거지 같은 거, 어디다 저렇게 만들어놨구나. 맞아요. 얘는 몇 살이에요? 4살. 가족 같은 애구나. 거의, 새끼. 애기 때부터? 응. 네. 생닭일 때 데리고 와가지고. 생닭? 네. 생닭일 때 데리고 와가지고. 근데 앵무새 키워보니까, 뭐, 장단점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, 혹시. 누가 말하네? 내가. 오케이, 오케이. 막까지 안 찍는다 하더만 겁나 설치네. 장점. 장점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단점. 어. 너무 귀엽다. 미친 거 아니야? 혹시 술 마셨어요, 이거? 아니, 오기 전에? 아니요. 혹시 약 같은 거? 아니, 아니. 오빠님 뭐 보여주고 싶은 게 저 있다고 하던데. 바로. 어, 뭐지? 와, 좀 약간 많이 시작하는데. 부끄러, 부끄러. 나도 부끄러. 아, 안 할게, 할게. 미안. 그냥 무한한데요. 예, 네, 아, 리케너스. 네, 좀 특별하게 그냥 얘는 F1이라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. 누가 봐도 딱. 그냥 노안하죠? 근데 엄청 얼굴이 귀엽게 생겼어요. 둥이가 짧대나 모래나. 어, 맞네. 약간 두상이 네, 살짝. 뭐 솔직히 그냥 노안하 같네요. 설명 같은 거 할 거 있어요? 뭐 입이 좀 지근지근한 것 같은데. 아니요? 사실. 너무 귀여운 거 그냥. 아, 진짜 구독자 어떻게 14,000명 모았지? 귀여워해주는 저의 모습을 좋아해주시는. 아,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아, 알겠습니다. 예. 네. 자, 일단 그 솔직히 생물보다는 내가 너무 개인적으로 좀 친분도 있고 해가지고 막상 와봤는데 막 사람들이 더 재밌네. 혹시 우리 채널 통해서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정말요? 아, 잠깐만 있어봐. 차를 기다리라고. 아, 왜 계속 끼어들어 아까 전부터. 요새 뭐 크레가 인기가 많긴 한데 볼파이톤도 많이 이뻐해 주세요. 아. 파이톤도 귀여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. 혹시 한번 키워보시면 그 매력을 아시게 될 겁니다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유진 씨. 예. 그러면은 네. 이 영상 보시고 네. 이 채널 말고 제 채널 야,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. 아니 그냥 뭐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반성해야 되는데 여기 말고 딴 데를 봐달라니 미친 거 아니야? 진짜? 어, 그럼 빨리 채널 이름 말해야지. 파충류인가 남유진. 아, 남유진 채널 앞으로 열심히 하실 건가요 진짜? 그럼요. 알겠습니다. 열심히 지켜봐주시고 유진 씨가 또 이게 또 백치미가 있어갖고 매력이 좀 있어. 재밌어. 알겠습니다.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어요. 저는 이상으로 파충류도 김건이었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나 아까 전에 여기 봤거든. 여기 봐봐. 화장실인데. 원래 따로 쓰는 화장실 따로 있죠? 아니, 안방만 써있어. 안방 하나 따로 있어요. 아, 여기는 사람 쓰는 네. 곳이 아니구나. 아니, 그 아까 전에 나 화장실 가고 싶다니까 저희 가르쳐 주더니 사람 쓰는 곳이 아니었구나. 네. 장난감이 있었어요.